있습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입니다. 정우영입니다. 지금부터 기아 타이거스와 SSG 랜더스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도움 말씀에는 이순철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7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위 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2루까지 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되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김강민 선수입니다. 2루째 타자 첫 곡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2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박재용 선수입니다. 시즌 5구째 주자 뛰입니다. 지켜보았습니다. 볼넷 만루 위기를 맞는 기아입니다. 만루에서 최정 선수입니다. 구위 자체는 남을 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투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묘한 지점 라인 안쪽 떨어집니다. 투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마운드는 이제 김동섭 선수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코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 원아웃의 주자는 2, 3루. 던졌습니다만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지 못했어요. 3구 기다립니다. 끌려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트라이크 존에서 빠르게 꺾여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득점 찬스에서 유격수를 참아내네요. 투수가 예리하게 투구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타자가 속질 않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로 갑니다. 7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볼 카운트는 원 앤 투.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땅볼 빠져나갑니다. 2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아마 타자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떨어뜨릴지 바로 승부가 들어갈지 고민되겠네요. 원아웃 됐습니다. 1사 주자 1루 3번 타자 나성범 선수입니다. 2구째 톡 갖다 내면서 유격수가 잡아서 2루부터 타석의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2구째 변화구 톡 갖다 냈습니다. 자, 2루가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 높게 뚫고 투수가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3구째 밀어냅니다.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3루수가 처리하면서 투아웃. 1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초고 보겠습니다. 초구 때립니다. 아웃. 3아웃.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8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을 안 속아줍니다. 약간 짧은 타구인데 굉장히 아쉬운 타구가 됐습니다. 1사의 주자 없습니다. 3-2까지 오는 과정이 센터 쪽 타구입니다. 워닝 트랙 가군데 투아웃 됐습니다. 7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초구를 때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2루 송구. 타석에는 대타 나지환 선수입니다. 초구 변 밀어내 매속게 돌려봤습니다.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스트라이크에서 이제 4구째 4구 스윙 3진 1사의 주자 없습니다. 박재용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우중간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9회 기아의 세 번째 투수 유동훈 선수입니다. 좋은데 저 정도 공에 웬만하면 안 끌려나가죠. 너무 멀어요. 왼쪽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SSG 랜더스. 1루 주자 3루에서 멈춥니다.
주자는 3루1루가 됐습니다. 3구째 변화구 타격.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김선빈이 처리합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박경환 선수입니다. 좀 흔들리는 모양입니다. 볼넷을 골라내고 있는 박경환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SSG 랜더스 3&1 주자 갔습니다. 좌중간 약간 칭칭 타구인데요. 좌익수, 좌익수 잡았습니다. 잘루말루 SS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선빈 선수입니다. 똑같다 맞춥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앞선 타석에서 안타 있는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했을 것 같아요. 때려냅니다.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왔습니다. 타자가 치는 히팅 타이밍으로서는 가장 적절하게 코스로 왔기 때문에 안타로 만들어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투수 교체를 하니 마운드에는 정대현 선수가 갑니다. 이거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탈삼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사이드 좌중간 쪽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적시타. 2루 주자 여유있게 홈. 이제는 역전 찬스입니다. 타석에 최영우 선수입니다. 중심 타자로서 오브 스윙 삼진.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 둘을 지금 못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잡아당겼는데 이 타구 라인 드라이브 빠져나갑니다. 1루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